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플러스. 근데 이 사람은 안 타고난 게 하나 있어. 어떤 건데요? 남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할 확률이 높아요. 사별도 그냥 네. 좋은 사별이 아니야. 극단적인 선택. 그것도... 그럴 확률이 높아. 세 번까지 결혼 운이 있거든? 다시 결혼을 할 것 같거든? 근데 그게 또 도피 같아. 작년에 충이 들어가지고 완전 예. 형살이 들었거든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순진한 척하면서 네. 뒤에서는 챙길 거 싹 챙기는 느낌 네.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김건희가 무려 2년 동안 060 전화점사를 해본 부당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용하면 김건희가 2년씩이나 물어봤을까요? 2년간 산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인천 1등 공신입니다. 태백산 도사님께 물려받은 신비한 108개의 주술 기도문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분밖에 모릅니다. 선생님, 대부분의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잘 됐는지 그게 보이세요? 보이죠. 그 운명의 판단 하나에 네.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진짜? 쪽박 차는 이유도 보이세요? 쪽박 차는 이유도 보이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예. 두 가지가 같이 와. 뭐 어떤 게? 선택의 기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같이 오는 거야. 네. 근데 내가 이건지 모르잖아. 아니 우리는? 우리는 모르잖아 진짜. 몰라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네. 신이 만들었나 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아니 왜 하필이면 꼭 좋은 것도 같이 오고 나쁜 것도 같이 오고 정말 희한하게도 이 좋고 나쁜 것도 같이 와. 거기에서 꼭 내가 하나를 빼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이제 모르는 그쵸. 거야. 그래서 운맞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찍어 먹어보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지. 도움을 주는 사람. 알겠습니다. 이분은 쪽박을 차고 있는 대박을 차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64년 이씨 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칼이 서 있다. 어떤 칼이야? 아주 날카로운 칼이 서 있다. 칼날 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이야. 운명이. 야, 근데 있잖아. 진짜 이런 것 같아. 엄청 착하게 생긴 사람이 네. 사기를 안 칠 것 같아서 우리가 계속 친하게 지내잖아. 네네. 근데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야. 이거야. 아, 지금 이 사주가 그런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이야. 근데 쓸데없이 이 비유를 하진 않지. 근데 이런 사람은 사주팔자 자체가 여자로 살기도 뭐하고 남자로 살기도 뭐해. 여자이기는 하지만 뭔가가 공주도 아니면서 공주 대접을 받아야 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생활도 잘 못하면서 약간 은둔형 같기도 하고 네. 은둔형 같으면서도 약간 뭔가가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되게 소수의 인물만 만나는 것 같아. 정말로요? 그 소수의 인원만 말하고 이 사람은 원래 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 절대로 속에 있는 걸 비추지 않아. 그래서 구렁이가 진짜 100마리가 들어있어도 그걸 몰라. 겉으로는 나는 착한 사람이야. 엄청 포장되어 있고 뭔가 착한 사람이야. 네. 근데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이런 사람 자체, 예. 사주가. 그래서 성격을 그렇게 타고난 거거든. 이 사람은 결혼을 하잖아. 결혼을 하면 공주도 아니면서 내가 예쁘지도 않으면서 꼭 그 돈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이 없잖아. 네. 그럼 이혼하는 사주야. 뇌물차게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100%.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 착하고 모든 걸 다 내주고 전 재산을 다 내줄 것 같지만 끝에는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을 차단하는 스타일이야. 좀 영악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영악한 게 아니고 엉큼한 거지. 아, 엉큼한 거예요? 이거는 엉큼한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피디님이 나한테 네. 돈 빌려달라고 했어. 네. 친해서 돈 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차단하는 거야. 아. 그냥 딱 잘라버려. 오. 그게 남편이라도 안 돼. 남편이라도 우리가 부부지간에 네. 그러니까 부부가 이제 혼인신고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돈도 빌려줄 수 있잖아. 그렇죠. 내 명의로 빌려줄 수도 있잖아. 예를 네.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될 것 같다. 좀 이상하다. 하면 이혼해버려. 50대까지 초반까지도 이 사람 운이 좋아. 금전으로는. 네. 금전으로도 운이 괜찮고 먹고 사는 데도 지장이 없고 이 사람 사주 자체가 나홀로거든. 나홀로. 그래요? 나홀로야. 나홀로다 보니까 금전도 괜찮은데 문제는 53세가 지나면서 운이 꺾이거든.
운이가 꺾이면서 이제 이게 운이 꺾일 때 어떻게 꺾이냐면 이렇게 네. 차근차근 한 계단씩 내려오다가 확 떨어진다고. 아예 꼬꾸라져 버려요? 어, 꼬꾸라져 버려. 근데 이 사람 살아날 수밖에 없어. 또 다시. 왠지 알아? 이유가 뭐예요? 60대 중반이 지나면서 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기운을 갖고 있어. 어, 운명적으로 타고났다는 거네. 그치.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은 복은 타고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안 타고난 게 하나 있어. 어떤 건데요? 남자. 이성이야? 남자가 사주에 어, 결혼을 해서 살면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이 사람 사주에는 네. 남자가 이 여자 사주에 버텨내지를 못해. 무슨 말이야? 기가 세서? 기가 센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랑 살면 빈 껍데기 데리고 사는 거와 똑같아요. 사람을 못 느낀다니까? 어찌 보면 감정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아, 진짜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막 헌신적이고 막 전재산 다 내놓은 것처럼 막 나는 너만을 사랑해 막 이러잖아. 네.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가 않아. 이분은 뭔가 결혼은 했는데 네. 따로 노는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비껍데기를 데리고 사니까 남자가 이 여자랑 살기는 좀 그렇지. 아니 근데 이 사람 사별을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사주에 네, 맞아. 하나 둘 세 번까지 결혼 운이 있거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남자가 없다고 보는데 네. 다시 결혼을 할 것 같거든? 남편을 사별을 했는데 다시 또 아니지. 20대 후반이나 30대에 결혼 운기가 한번 있었을 거고 네. 30대 후반이나 뭐 40대 그때 결혼 운기가 한번 또 있거든? 네. 근데 그거 다 끝났어. 어. 끝나고 한번 또 있다고 지나가고 근데 그게 또 도피 같아. 이 사람은 정말 신기한 게 내가 안 좋을 때 결혼을 해서 또 조용히 살다가 그 또 이혼하면 또 나왔다가 어. 뭔가 바깥세상을 돈을 벌러 나가. 와. 결혼을 이제 안 하잖아. 그러면 또 다시 가정주부로 살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또 다시 나와 사 돈 벌러. 예. 어. 이혼 하여튼 사별했을 것 같아. 맞아요. 돌아가셨어요. 남편분이요. 어. 이 사람은 사별이야. 사주에. 사별도 그냥 예. 좋은 사별이 아니야.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뭐 이런 거 입에 담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선택. 그럴 확률이 높아. 그것도 타고난 운명이에요? 어, 이 사람 사주에는 우리 이 사람 진짜 영악해 보면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내가 있을 때 사별이 아니고 뭔가 떨어져 있을 때 사별 있잖아. 뭔가 떨어져 있을 때 사별. 네.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돈은 많은가 봐. 사주에. 사주에요? 어, 근데 올해 작년 겁나게 시끄러운 사주야, 이 사주 자체가. 작년에 충이 들어가지고 완전 예. 형살이 들었거든. 형살이라는 거는 간제, 구설, 법원, 그 경찰, 뭐 검찰, 뭐 이런 거거든. 그게 작년부터 들어와 있거든. 그래서 내년까지가 이게.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건가요? 사람을 잘못 만난 건 아니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네. 엉큼하다고. 아 진짜로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면서 뭔가가 그 안에 내막에는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겁나게 순진한 척하면서 네. 뒤에서는 챙길 거 싹 챙기는 느낌 네.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아이고야. 이 팔자가 그렇게 썩 좋은 팔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있잖아. 10년에 한 번씩 운기가 너무 크게 바뀌어. 기복이 심합니까? 아 욕심이 많은 거야. 욕심이 진짜 많은 거야. 이분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돈이야.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피디님을 봤을 때 어 피디님 우리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의논할 수도 있고 하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의논을 하면서 남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의논을 왜 하는 거야? 지 혼자 결정할 거면서. 약간 그런 스타일. 아 그런 느낌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분은 그 이승기 씨 선배였죠. 이선희 씨. 지금 말이 너무 많죠. 가수 이선희 씨, 아름다운 강산 아... 부르신 이선희 씨. 우리가 그렇게 믿고 존경했던 가수였는데 아... 지금 또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이 송치가 됐습니다. 아니 씨요, 왜 이렇게 법인카드 들었어? 그 법카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더라고요. 오늘 뉴스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 근데 팔자가 너무 안 좋아. 네, 남편분도 여관에서 목매다 다를 하셨. 여관에서 목매다 다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승기 씨와도 지금 이제 끝났죠. 게임이 끝난 상태시죠? 근데 이 사람 너무 엉큼해. 네, 좀, 외모도 약간 보이시하신데요. 속을 알 수가 없네요. 야, 노래 잘하면 노래만 하지 왜 자꾸 욕심을 내?
세상에 음도 X를 하셨구나 남편분이. 첫 남편이 세상에. 아 진짜 그거 너무 상처나 남한테. 네. 가족한테 남아있는 가족한테는. 그렇죠. 독하시네요. 이런 것 다 극복하시고 계속 연예계. 이 사람은 관심 없어. 사주가. 나만 잘 살면 돼. 어우 근데 그게 되나요? 이제 감정이 메말랐다니까. 어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피해로운가요? 겉멋만 보고는 판단을 못하네. 이제는 진짜 그 속을 알려면 무당한테 와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